하지 말라 했지. 아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쇼미 더 머니가 되고 싶다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 랩 좋아하는구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돈 벌어오라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엄마 하지 말라 했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럼 우리 친구 뭐 준비된 랩 있나? 요즘에 제 친구들도 MIC만 주면은 바로 레츠길이 다거든요. 아, 그래? 그럼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득이지고 살아가는 바보. 아웃사이더 좋아하는 아이구나. 상처 치료하러 가시죠. 인생의 고뇌의 고됨을 느껴 그럴 때가 go down. Holy shit. 라임을 아는 아이구나. 할렘 보내시죠. 5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 쳤어. 영재였지. 노래가 네 얘기였구나. 앰비션 뮤직 보내시죠. What happened? 근데 사실 힙합은 비트가 없으면 좀 허전해서. 아, 근데 비트박스는 누구한테 배운 거야? 엄마가 하지 말라 했지. 아, 어머니? 박치기 박치기. 엄마랑 닮은 게 존나 없는 아이구나. 엄마가 목소리 하지 말라 했지.